안녕하세요. 저는 꼬인 관계를 풀어주는 애니어그램 관계 수업의 저자 고재석 작가입니다. 저는 현재 고재석 관계 코칭 연구소 대표로 있습니다. 인간관계, 애니어그램, 자기개발, 또 의식성장 관련해서 코칭하고 교육하고 또 강연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계 코칭 연구소의 대표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관계 코칭 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여기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애니어그램 교육하고요. 애니어그램 통해서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코칭해드리고 네네. 그다음에 자기개발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또 목표 설정하고 또 목표 달성해가는 것들을 도움드리고 또 의식성장과 관련해서도 또 도움드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인간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네. 코칭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네. 그냥 제가 뭐 잘 모르지만 네. 그냥 편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네네. 막 인간관계 너무 어려움을 갖고 네. 막 친구도 없고 네. 뭐 이런 분들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보통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좀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은 찾아오시지 않고요. 생각보다 좀 그냥 그래도 좀 일반적인 사회생활 하고 네. 하시는 크게 이게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보다 관계적인 그 순간순간의 어려움들 때문에 네. 어떤 한 사람 때문이든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찾아오시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고민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자기 직장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어렵다 하다든지 직장 내에서의 어려움이나 네. 또 자녀와의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오곤 합니다. 이번에 이제 애니어그램 네. 이제 관계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제 자신이 애니어그램 통해서 네. 인간관계에 대한 많은 개선을 경험하고서요. 그리고 알려드리고 싶었고 또 저 스스로도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저를 이해하게 되고 그 내면 세계를 탐구하게 되면서 네. 유익을 경험하면서 소개하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스스로 좀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재작년에 퇴사를 하고 결심하고 네. 퇴사를 한 다음에 제가 이제 관계 코칭 연구소로 독립하여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준비와 좀 마음을 먹으면서 한번 책을 그동안 한번 써야지 하고 마음만 먹었던 네. 책 쓰기 한번 도전해서 네. 또 이렇게 결과를 냈고 또 감사하게 또 1월 초에 초판 출간했는데 또 일주일 만에 2세까지 출간하게 됐습니다. 네. 그 작가님 이제 제가 프로필 봤더니 네. 그 이제 삶의 정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찾아다녔다. 네. 이런 이제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네, 삶에 어떤 물음이 그 당시 있었던 건가요? 제가 20대 중반까지는 이렇게 크게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았었던 것 같아요. 제 나름 이제 그 인생에 좀 큰 변화를 겪고 나서 네. 진리란 무엇인가, 또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 제가 기독교 베이스에 있었는데 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그 물음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음에 해답을 얻고 싶어서 여기저기 그 진리나 본질, 또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미나나 강연, 그런 책들을 찾아려고 노력했고 네. 또 신학대학원도 또 찾아가게 되고 또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녔는데요. 지금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은 제가 인간의 그 개별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간의 전체적인 뭔가 인생의 목적이 있다, 본질이 있다 생각하고 찾으려고 드니까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는 그 답을 그 인간의 전체성이 아니라 네. 제 자신 스스로의 그 개인의 진리와 그 소명을 찾아가려고 좀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그런 차이와 소명을 좀 더 이해하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개별성이라는 것은 이제 네. 각각 다른 이제 목표와 목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 개개인 각자마다의 이 지구별에 오게 된 네, 그 네. 목적과 네. 그 소명이 있을 것인데 그것의 초점보다는 인간 전체의 뭔가의 진리와 본질이 있을 것이다에 대한 그 물음이 참 컸거든요, 당시에. 근데 그 전체성에 대한 게 네. 그 어떤 뭐랄까 관점일까? 그러니까 전체 개별성은 이제 네. 작가님의 뭔가 네. 삶의 소명이라든지 네. 목표, 사는 이유 네. 이런 것들이 저와 다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그 당시 직면했던 그 전체성에 대한 네. 그 문제는 어떤 물음이었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네. 이제 제가 기독교 베이스에 있었고 그 기독교 베이스에서 신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네. 하고 나서부터는 그 기독교의 본질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네.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데 네. 교회에는 또 사람들이 만드는 시스템과 구조 안에서 있잖아요. 네, 그것도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차차 지나면서 아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 안에서 본질이 담겨 있는 거지. 그렇다면 그 진짜 본질은 뭘까? 그 복음은 진짜 뭘까를 좀 찾아서 헤맸던 것 같아요. 예. 그 작가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제 코칭도 하시고 책도 써주셨고 네. 강의나 이제 컨설팅도 하시니까 네. 작가님 생각하시기에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배려. 근데 그 배려가 네. 정말 그 상대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네. 특별히 이거를 이제 상대에게 물어봐 주는 것을 네. 심리학에서는 멘탈라이징, 멘탈라이제이션, 또 정신화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신의학자 문효환 선생님은 이 해석을 마음 헤아리기라는 표현으로 해석하세요. 전 이 해석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상대를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일 네.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 헤아리기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그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 헤아리기 먼저 물어봐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까운 사람 중에 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네. 이게 내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먼저 네. 내가 도움을 줄까? 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배려라는 거죠? 그렇죠. 큰 범위에서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의 행동과 그 사람의 이면 사이에는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다름을 인지하기 위해서 물어봐 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가까운 사람 관계의 문제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많잖아요.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해서 또 그 당시의 마음을 어땠는지 좀 물어봐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좀 구체적인 사례로 뭔가 네. 우리가 뭔가 의식하지 못하고 네. 배려 없이 한 행동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책에도 소개했지만 네. 예를 들면. 네. 저희가 저희 아이와의 관계에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인데 아이를 이제 제가 저희 아내는 일찍 출근하고 저는 이제 제가 아이를 학교에 통학을 시켰는데 네. 둘째 아이는 잘 가는데 네. 첫째 아이는 참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네. 계속해서 준비하고 천천히.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도 9시까지 학교로 가야 되는데 저도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시간이 점점 딜레이가 되면 저도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이제 시간이 이게 어느 순간 넘어서기 시작하면 저도 이제 감정이 끌어올리고 아이에게 막 윽박 지르기 시작하는 네.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보내고 나면 제 마음이 하루 종일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불편하죠. 그러고 와서 이렇게 몇 번의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는 둘째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와서까지도 계속 그렇게 또 시간이 딜레이 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이에게 이제 저녁 때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이제 미안한 마음도 들고 못박스러웠던 네. 마음 드니까 은서야 아빠가 너도 학교에 가야 되지만 아빠도 출근해야 되거든. 그래서 늦어지면 안 되니까 약속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빠도 어쩔 수 없이 은서에게 화를 낸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사과를 요청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지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럴 때는 먼저 네. 마음을 물어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마음 헤아리기인데 네. 은서야 아까 아빠가 그렇게 화냈을 때 은서 마음이 어땠어? 먼저 물어봐줄 때 아이는 자기의 속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드러내고 네. 그 상처 마음이 드러났을 때 이제 치유가 시작되고 진짜 사과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게 네. 어린 아이들은 네.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성인이도 나이가 되면은 네. 그 상처받은 마음을 쉽게 얘기하지도 않을 것 같고 네, 네. 또 이제 이거를 진짜 마음 다쳐버리면은 네. 대화서 거부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럼? 그럴 경우는 네. 물론 시도는 해야 되겠죠. 근데 시도해서 안 된다면 또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거고. 네. 중요한 건 정말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마음을 먹고 다가갔는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서로 상대방끼리의 관계 사이에 네네. 이 고착되어 있는 관계가 똑같은 관점으로 간다면 참 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마음의 작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둘 사이는 좀 더 시간 좀 여러 방향이 어떤 케이스냐 구체적인 어떤 케이스냐 네. 따라서 네.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것 같네요. 네. 만약 예를 들어서 네. 너무 이제 생각이나 네. 가치가 너무 달라가지고 네. 그 지금 뭐 배려라든지 네. 여러 가지 관계의 코칭이나 기술로서 네. 도저히 풀 수 없는 관계도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때로는 상황에 네. 따라서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다가가는데 네. 다가갈 때마다 내 자신이 상처를 받고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네 그렇겠죠. 네. 그 이제 책에서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게 네. 관 체험하는 얘기가 진짜 되게 네. 인상 깊었어요. 정말 네. 이 관에 들어간 사람의 그 심정도 되게 좀 이상하고 약간 좀 그랬을 것 같고 네. 그걸 또 지켜보면서 그 말을 하잖아요 또 관 안에 네. 그걸 또 듣는 사람들도 또 네. 느낌이 되게 새로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색다른 경험이고 또 그게 관 체험이고 체험이라는 걸 알지만 진짜 장례식처럼 분위기가 엄숙했어요. 일단 그랬고 네. 저희 교수님 자체도 이제 검은 넥타이 매시고 검은 정장에 네. 정말로 이제 그 집례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하시면서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자기 유언도 하고 네. 또 실제로 관에 들어가고 네. 관이 덮이면서 그 관을 망치로 꽝꽝꽝 치거든요. 네. 그때 관 안에 있는 사람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네. 진짜 지하에서 재판봉 꽝꽝꽝 두드리는 것처럼 오면서 제 생애가 싹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런 경험을 해서 이제 한 번씩 그런 관체험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그럼 그때 사람들이 네. 가장 많이 하는 유언은 어떤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유언은요. 네. 돈을 좀 더 많이 벌 걸. 네. 내가 좀 좋은 집에 좀 더 살았어야 되는데. 네. 더 많은 곳에 여행 다녔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한 사람 한 분도 없었고요. 아, 그래요? 네, 한 분도 없었고 네. 아, 내가 우리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더 했어야 됐는데 우리 아이들 조금 더 안아줬어야 되는데 아, 내가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좀 더 고마움을 표현하고 네. 미안하다는 말 해줬어야 되는데 라는 말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대부분이 관계에 대한 것이었죠. 네. 그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수업을 하시고 이제 네. 다 하면 이제 클로징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수업에 대한 클로징을. 네. 그때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나요, 교수님이? 아, 클로징이요? 네. 전체적으로 엄숙했던 것 같아요. 네. 눈물 흘리시는 분도 많았고, 네. 또 그 중에 한 분은 실제로 관 속에서 네. 나오질 못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한 분은. 네. 그냥 현재 그 삶이 너무 고달퍼서 네. 관 밖에 나오고 싶어 싫어하시면서 이랬던 분도 계시고요. 네.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건 진짜 보는 사람도 진짜 정말 짠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이제 그 관계에서 이제 다름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가 봐요. 네.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의 문이 열린다고.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다름을 인정한다는 건 이제 오해에서 네. 상대방을 오해한 것을 이해로 변한다는 뜻인데요. 우리의 경험과 생각은 다 각자 다르잖아요. 네.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다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데 관계의 어려움에 딱 직면하는 순간 네. 다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다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한테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건 난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단정해버리려는 경우가 많아서 네. 아, 이 사람과 내가 삶의 경험이 다르고 또 삶의 감정이 다르고 이런 것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 어렵지만 다름을 인정한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마음과 감정이 변하는 거를 자주 봤습니다. 네. 그럼 그 다름을 인정하는 뭔가 단계 같은 게 있나요 혹시? 다름을 인정하는 단계요. 예. 네. 그 예를 들면은 네. 작가님한테 이제, 네. 이제 어떤 분이 온 거죠 왔는데 네. 아 나는 뭐 이 친구를 절대 이해를 못하겠다 너무 달라서 네. 그럼 작가님이 이제 이 사람이 그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는 사람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코칭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코칭의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두 분이 같이 올 경우면 참 더 많은 도움이 되고요. 왜냐하면 두 분 사이에 대화가 좀 어렵다면 네. 제가 서로 대화를 할수록 좀 도움을 드리고 네. 이분이 몰랐던 이분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네. 이 사람의 경험이 어떠했고 이 사람의 생각이 똑같이 물을 이렇게 들었지만 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뭔가 물을 마시기 위해 들었다면 네. 어떤 사람은 뭔가 불편해서 잠시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코칭을 해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그 이제 근데 이제 두 분이 같이 온 건 거의 없죠? 사이가 안 좋은데 온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부부 사이에 있고요. 아. 부모와 네. 자녀 사이. 아. 네, 그렇죠. 일반적인 뭐 이렇게 동료들 네. 이렇게 오기는 쉽지 않고요. 가족들끼리 주로 네, 이제. 네, 맞습니다. 그 작가님은 이제 이 관계라는 것을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로 이제 어떻게 보면 풀어내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네. 인간의 그 개별성을 이해하는 도구라고 말할 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도구인데요.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네. 아, 그러면 애니어그램이 다 만능이냐, 네. 애니어그램만 다 제대로 공부하면 관계가 다 좋아지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구입니다. 인간의 서로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네. 중요한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애니어그램은 그 단순한 성격 유형이라기보다는, 네. 인간 애니어그램 단순히 성격 유형이라기보다는 그 고대부터 영성 개발의 도구였어요. 자기 내면을 성장시키고 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영성 개발의 도구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이제 그 인간관계에 대한 툴로서는 네. 이제 애니어그램보다는 MBTI가 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애니어그램을 네. 약간 중학교 때 처음 해왔나? 네.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 내가 어떤 형이구나. 이제 이걸 딱 판단했는데, 네.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MBTI만 사람들이 막 네, 화제가 됐는데, 네. 이 MBTI와 애니어그램은 완전히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다르고요. 좀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네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MBTI가 대세죠. 네, 지금 트렌디하죠. 네, 미국에서는 애니어그램이 더 대세죠. 오, 네. 그냥 MBTI와 애니어그램의 차이를 보면 이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가는 것을 기질이라고 하는데요. 아기를 키워보시면 느끼실 텐데 네네. 특히 이제 두 명, 세 명 이렇게 나오신 들은 느끼실 텐데 아이마다 기질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예민함이 달라. 어떤 아이는 좀 예민하다면 네. 어떤 아이는 좀 덜 예민하고 어떤 아이는 활동을 막 더 많이 한다면 네. 활동성이 좀 적기도 하고요. 이상하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똑같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네.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기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민감성이나 활동성 이런 걸 기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자라면서 부모님과 형제간의 이렇게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제 형성되는 것 성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직장, 학교, 사회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을 이제 행동 패턴이라고 하는데 네. MBTI나 디스크 이런 것들은 행동 패턴을 통해서 이제 행동 패턴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애니어그램은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둘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MBTI는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애니어그램은 기본적으로는 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둘의 차이는 보면 네. MBTI만에서는 이제 좀 그 유형별로의 그런 부정성이 많이 드러나진 않는데 애니어그램은 이 유형의 부정성이 좀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실제로 애니어그램 검사하고 좀 공부하신 분들은 네. 아, 자기만 알고 싶었던 이런 내부에 있는 그런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나라하게 자신을 볼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유형의 부정세라는 것은 단점이 그렇죠, 나온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예를 들면 어떤 단점들이 나오는 건가요? 예를 들면 네. 1번 유형의 같은 경우는 네. 자기 내면에 어떤 비판자가 네. 계속해서 똑바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네. 비판하고 있는 걸 계속해서 지적하고 지시하고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는 걸 볼 수도 있고요. 또 4번 같은 이게 가슴형인 2번, 3번, 4번이 가슴형이라고 하는데 가슴형들은 네. 다른 사람들이 이미지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상당히 많이 신경 쓰거든요. 그 안에 핵심 감정으로 수치심이 있는데 네. 자꾸 그런 느낌들을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MBTI는 이제 ENTJ, 뭐 EN, 뭐 FT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각 네 개의 글자가 두 가지 경우의 수로 해서 유형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애니어그램에서는 몇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눠지나요? 총 9가지 유형이고요. 9가지 유형이지만 기본적으로 네. 애니어그램은 모두에게 네. 그 모든 사람에게 9가지 유형이 다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그래요? 네, 있는데
비중의 차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네. 이 아홉 가지 유형의 네. 그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뭐 1, 2형이 더 큰 거, 네. 어떤 사람 3, 2형이 더 크고 이런 식인가요?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이 아홉 가지 유형이 대략 어떤 것들 있는지 좀 닉네임 정도만 좀 네. 소개를 할까요? 아,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애니어그램 기초교육만 3시간짜리라서 네. 다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네, 네. 짧게 이 닉네임도 네. 사실은 이제 다 다릅니다. 보통 이제 애니어그램 평균적으로 이제 얘기할 때는 네. 1유형, 2유형 숫자로 아~ 얘기하는 게 정석이고요. 네. 이 닉네임은 이제 어떤 단체마다 어떤 네. 개인마다 다르게 부릅니다. 약간 이게 표준화가 되는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숫자 1유형, 2유형, 3유형이 표준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럼 이게 이 그 표현한 닉네임도 네. 이게 그러니까 한글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변형돼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영어조차도 그렇게 바뀌는 건지. 네, 맞습니다. 영어조차도 아... 확정되어 있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네. 잘 공부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라고 닉네임 붙은 거예요. 네, 붙여준 거군요. 네, 누가. 맞습니다. 네. 1유형은 이제 개혁가 유형이고요. 모든 일이 체계적이고 완벽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유형, 2유형은 조력가 유형으로 친절하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네. 3유형은 성취가 유형으로 어느 유형보다 성공지향적이고 자신감이 넘치고요. 4유형은 예술가 유형으로 감수성이 풍부하고 특별한 것을 좋아합니다. 5유형은 사색가 유형으로 객관적이고 질문이 많고 전체를 조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6유형은 충성가 유형으로 집단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합니다. 7유형은 낙천가 유형으로 호기심이 많고 유쾌하며 모든 상황을 낙천적으로 바라봅니다. 8유형은 지도자 유형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두려움이 없으며 지나칠 정도로 적극적인 편이고요. 9유형은 평화주의자 유형으로 갈등을 싫어하고 자신의 입장이나 기호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아, 그럼 이게 애니어그램을 검사하는데 네. 보통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 건가요? 애니어그램은 사실은 이제 진단 베이스는 아니에요. MBTI는 진단 베이스로 돼서 네네, 맞아요. 정확하게 진단을 내는 걸로 하는데 네. 이 애니어그램은 진단으로만으로 확정짓진 않고요. 네. 참고해서 이제 처음에 공부해 나갈 때 도움되도록 권면을 하는 거고 결국에는 자기가 번호를 찾아가야 한다고 얘기하고요. 스스로요? 네, 맞습니다. 오. 이 코치도 네. 당신은 몇 유형입니다라고 판단해 주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아,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네. 내 애니형을 궁금해서 네. 뭐 코칭을 받든 상담받든 갔어요. 맞습니다. 딱 이게 보면은 네.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선호도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성취감 같은 경우에 예. 성공지향적이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네. 왠지 좋아 보이는 말이 네. 있잖아요. 네네. 그 이렇게 뭔가 나를 껴맞추려는 약간 노력을 네. 또 하지 않을까. 네. 그게 이제 이게 모든 검사에서 네. 심리 검사에서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네. 얘기하는데 네. 오염될 수 있다고 네. 표현하는데 그래서 빠르게 검사하는 게 중요해요. 아. 보자마자 바로 직감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헷갈리는 경우에는 네. 지금 자신의 모습보다는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검사하는데 좀 오염이 적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내가 긴가민가 하고 하니까 내가 바라는 걸 찍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과거를 좀 돌이켜봐서 생각해 찍으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이제 아까 그 크게 사고형, 감정형, 행동형 네. 이렇게 3분류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생각했을 때는 같은 유형의 사람들끼리는 조금 더 뭔가 친해지기 쉽거나 생각이 좀 잘 통하거나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어떤가요? 꼭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렵고요. 예, 그 세 유형만의 좀 특징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묶은 거죠 이렇게 예. 그럼 뭐 사고, 감정, 행동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건 네. 사고형은 이성적인 거고 네. 감정은 되게 감성적인 거고 네. 행동은 먼저 막 행동화 이런 건가요? 머리형은 생각 중 그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사고를 더 많은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는 분인데 네. 지금 짧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네. 가슴형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가슴형은 이제 자기 이미지에 더 아주 초점이 많이 갖춰져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무의식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머리형들은 기본적으로 계획을 짜기를 좋아해요. 네. 이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기저 있기 때문에 네, 네.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계획을 짜고 또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면도 측정이 있고요. 또 장형들은 자기 영역에 대한 이런 보호 본능이 있어가지고 네. 자기 영역을 침범할 때 분노를 좀 일으키고 좀 이런 부분에서 네. 그렇게 그런 특성들을 이렇게 묶어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세 분들이 뭐 친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또 다른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럼 일단은 그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네. 일단 친해진다, 친해지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네.
이제 애니어그램 검사를 통해서 서로의 유형을 파악을 하고 네. 서로의 그 다른 점은 이것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네. 가까워지는 갈등 네. 오해가 갈등이 풀리는 그렇죠. 이런 건가요? 예, 다른 관점으로 네. 보게 되고 이 사람 이 상대방에 대해서 네. 좀 더 알게 됨으로써 이해를 하게 되는 관점이죠. 그런데 네. 서로를 다르게 다름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이 하더라도 네. 그걸 또 안 받아들이시면 그쵸. 어쩔 수 없는데 그쵸. 이제 그 성숙한 만큼 또 받아들이고 네. 네. 받아들이는 만큼 또 관계가 개선이 되고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이제 인식한다는 게 참 네. 어려울 것 같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네. 나는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사람한테는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애니어그램이 이 가운데서 이게 큰 도움이 되나요? 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아 진짜 우리 둘 사이에 네. 정말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 의지가 있잖아요. 있으신 그렇죠. 분들 그런 분들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런 의지 없이 온다면 네. 그런 좀 약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의지 없이 온다면 네. 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그 관계를 이제 연습하면 네. 관계는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관계를 연습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대와 자신의 그 성격 차이를 네.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노력을 통해서 이제 관계의 변화가 찾아오고 네. 또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또 그래서 상대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생각이 바뀌면 또 상대를 바라보는 나의 감정이 바뀌고 네네. 그러면 또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의 변화가 또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이제 관계의 변화가 찾아온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 폭을 넓혀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배려를 할 때 네. 관계가 이제 원만하게 정상화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 애니어그램을 이제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네. 이거 어떻게 좀 활용하시나요? 애니어그램 사실 네. 애니어그램은 사람에 대한 공부잖아요. 네. 사람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도 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계속 공부하려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려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요. 네. 또 자기보다 소중한 건 없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갈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자기는 어떤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해 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자기 대해서 공부해 감을 통해서 네. 자기를 이해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또 인간에 대한 공부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이를 통해서 또 관계의 개선까지 네.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네. 저도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애니어그램을 접한 게 저희 아내하고 네. 저희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네. 이제 산후우울증이 왔어요. 네. 그러면서 저 이제 아내도 그걸 몰랐고 저도 몰랐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 애니어그램을 알게 됐는데 네. 그러면서 애니어그램 이 3박 4일 세미나를 가서는 네. 서로에 대해 아는 아주 깊이 알게 된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저희 아내의 우울증도 해소가 되고 야. 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게 된, 서로를 이해한다는 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아내는 네. 6번이 형인데 네. 미래에 대한 좀 두려움이 많은 형이거든요. 근데 저는 애니어그램 4번이 형이다 보니까 변화하는 걸 좋아하고 특별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여기저기 막 경험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우리 아내는 네, 불안했군요. 그렇죠. 네. 네, 불안하고 안정적인 네.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그런 이해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제가 뭘 하기 전에도 뭘 계약하기 전에도 아내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나나 이런 뭐 어떤 걸 할 건데 괜찮냐? 그럼 우리 아내가 그러면은 한 1, 2년은 아직 좀 머물러 주고 또 해달라. 그러면 제가 아내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네. 또 서로 또 배려하고 또 얘기를 통해서 할 수 있어서 아내는 또 저를 아니까 또 저를 배려하고 저도 아내를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니까 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수호 씨 많은 분들을 애니어그램 가지고 이제 코칭을 해보셨잖아요. 네. 뭐 이런 분들 없었어요? 애니어그램 딱 했는데 네. 나는 이 유형이 아닌 것 같다고 이제 결과를 좀 부정하시거나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없으셨나요? 많습니다. 아, 그래 많아요 이게? 네 많아요. 어떻게 그런 걸 설명을 해주세요? 아 그러면 네 그거를 굳이 제가 뭐 그걸 교정하려 드리지 않아요. 오. 네. 본인이 본인 유형을 찾아가는 게 좋고요. 근데 네. 여러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면 네.
저 사람 누가 봐도 뭐 몇 번 유형이 뻔히 보이는 사람들도 네. 있거든요. 네, 네, 네. 경험치 내에서. 근데 네.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그래도 그분에게 아 당신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네, 네. 자기 스스로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 혹시 잘못 알고 이렇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몇 번 유형인지 찾아내는 게 아니라 네. 자기에 대해 이해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네, 그 잘못된 유형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또 어느 순간 이게 이 심리학에서는 아하 포인트가 있다고 네. 해요. 그래서 아, 네, 네. 내가 진짜 이 번호가 이 번호구나라고 네. 인식하게 될 때 정말 자기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부정을 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끝에 가서는 이제 네. 인정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은 어떤 결과가 맞이 되나요? 아닙니다. 끝까지 그렇게 되시고 네. 몇 년 후에 와서는 아, 저 진짜 그 번호가 맞네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 작가님이 수없이 많은 분들을 이제 애니어그램이란 툴로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알아가고 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뭔가 좀 느끼시거나 네. 알게 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네. 애니어그램을 알기 전까지 사람을 성격 유형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거부감 인상이 있죠. 이런 네. 거에 대해서. 무슨 사람을 그렇게 유형별로 그렇게 나눠서 판단하고 네. 하나 그쵸. 하는데 사실 저희도 알고 보면 누군가를 딱 첫인상 딱 보면 아, 저 사람 왠지 좀 착한 사람 같아. 네. 저 사람 까칠한 사람 같아. 이렇게 딱 판단을 해보는 첫인상.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건 이제 고대부터 이 사용에 대해 온 이게 이 데이터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예전에는 이제 왕들이나 귀족들이 주로 사용했다 그래요. 네, 이게 내오다가 네. 이제 1900년대에 이제 네. 구르지에프란 분이 네. 이걸 지금 현대식으로 체계화 시킨 거죠. 네. 그렇긴 한데 결국엔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 공부하면서 많이 느끼게 네. 된 건 저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아 사람들은 정말 다 각자 각자 다르구나. 다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네. 애니어그램 유형 처음에 이제 애니어그램을 이제 접하게 되면 네. 유형 사람이 다 숫자로 보여요. 아. 네,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우리 자아는 알고 보면 네. 이제 지역이나 또 뭐 네. 가족이나 뭐 나라나 종교나 이거 다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쵸. 그 요소들 안에서 이제 성격이라는 요소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성격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 자기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성격인 거고 네네. 그 자기 안에 성격도 있고 종교도 있고 지역도 있고 다 이런 거죠. 그 안에서 그래서 절대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아, 정말 내가 좀 애니어그램 안다고 네. 그렇게 사람들을 자꾸 숫자로 보려는 네.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작가님, 만약에 네. 내가 지금 뭐 다른 사람과 큰 갈등은 없어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은 좀 애니어그램을 해보면 좋습니다라는 이런 분도 있을까요? 본인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 추천드리고요. 네. 보통 보면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삶의 문제들에 이렇게 직면하잖아요. 네. 근데 융이 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40대 이후 중년 이후에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네네. 이제 20대, 30대 때 발생하던 문제들은 그 전에 경험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면 네. 40대 이후의 문제들은 그 예전의 경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전 40대 전까지는 그 외면 세계에 집중했다면 40대 이후에는 내면 세계에 좀 더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기웅이 얘기하는데 그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네. 애니어그램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이게 뭐 애니어그램이라는 거를 꼭 이제 작가님 같이 뭔가 기관이나 네. 이제 이런 뭐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곳에 꼭 가야만 할 수 있나요? 뭐 셀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셀프요? 네. 그럼요. 자기가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요새는 유튜브 영상도 많고 또 서점에 가면 책도 많고요. 네네. 또 도서관에 가도 이제 있고요. 네. 그렇게 이제 자기가 편하게 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편하게 자기가 편한 명상이 편한 명상으로 또 책이면 책으로 또 어떤 세미나 함께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해서 애니어그램과 좀 친근해 가면 네. 결국에 이게 사람 공부니까 네.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해갈 수 있는 데서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작가님께서도 유튜브 하고 계셨다고 하던데 네. 어떤 것들을 주로 해주시고 계신가요?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 이제 시작 단계인데요. 네.
관계에 대한 코칭과 애니어그램에 대한 걸 조금씩 얘기를 좀 풀어내고 있습니다. 아,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성장의 키채널 저도 계속해서 구독자로서 열심히 또 시청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꼬인 관계를 풀어주는 애니어그램 관계 수업의 저자 고재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